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단 전문가 김상경입니다. 위압 한 방울 더 쓰지 않는 서버 절곡기를 만들고 있는 EKO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 심천에서 열린 공작기계 박람회에 EKO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작기계의 전경을 한번 보시죠. 절곡기와 레이저 관련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아마다를 비롯한 트럼프, 바이스로닉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 중국 자체의 업체로는 리드레이저, 한스레이저, 그리고 펜타 등등의 업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절곡기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서버 절곡기도 올해에는 10군데 넘게의 제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EKO 서버 절곡기는 5년 전부터 전시회에서 출품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 외의 업체들은 후발주자로 EKO의 제품들을 본떠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계는 흉내를 내었습니다만은 컨트롤 부분은 달림이라든지 알고 이런 업체의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같은 서버 절곡기라고 하더라도 원가가 더 많이 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EKO 서버 절곡기에서는 2019년 심천 전시회를 맞이하여 8톤의 200mm 초소형 서버 절곡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서버 절곡기는 8톤, 그리고 길이는 200mm입니다. 작은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부품 업체나 브라켓을 생산하는 업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802 모델은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Y축 서버 한계가 있습니다. 가압 톤수는 8톤이죠. 그리고 백게이지를 한 축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두축 서버 절곡기가 되겠습니다.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한정으로 할수 있는 CNC 2축 절곡기입니다. 마이크로 절곡기 여러분 공장에서 효자노릇 톡톡히 할 것입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절단 전문가 김상경이었습니다.